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이사야 52장 7절을 자세하게 좋은 소식이 뭐다, 또 평화가 뭐다, 복된 좋은 소식이 뭐다, 구원을 공포한다,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의미를 우리가 지금 살펴봤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예, 뭐 바벨론에서 해방된 거 그 정도 수준의 예언이 아닌 거거든요. 자, 5페이지로 가요. 이사야 52장 7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들한테도 누가요? 복음을 전할 자들이 보냄을 받아야 한다. 이걸 강조할 때 인용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1절, 11절부터 15절을 제가 읽을게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은 빼고 헬라인만.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랬으니 유대인도 구원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렇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한테 부여하실 거다.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도 구원 받으려면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렇죠? 그때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즉 그들이, 요 그들이라는 말이 12절에 나오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들어간 거지 유대인은 뺀 겁니까? 그들이, 이것은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이 포함된 걸 깨닫기 바랍니다. 14절에 그래서 그런 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주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그 구원을 받는데, 그러려면 전도자가 유대인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15절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을 한 거거든요. 15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없는가 같으리라. 그 밑으로 가겠어요. 바울이 여기 로마서 10장 15절에서 인용한 이사야 52장 7절의 첫 부분은 이 구절의 의미한 정확하게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고레스한테 유대인들이 해방됐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사야 52장 7절은 고레스 때 숙지된 예언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하고 우리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신약시대에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예언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가져가는 이방인 전도자들의 발길을 칭송하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 성취될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이사야 50장 7절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찍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명하신 사자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주관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십니다. 너희들은 죄 때문에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그러나 주하는 사함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는데 근데 정지하는 자세가 아니고 위로하는 자세.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했거든요. 그러한 자세로 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밑으로 가서 그렇다면 이들은 어디로부터 시온을 향해 가는 자들이냐 이 말이에요. 선지자 이사야는 그들이 해 돋는데 즉 동방으로부터 보냄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즉 그들의 고국은 동방에 존재합니다. 이사야 41장 25절부터 27절 우리가 맨 앞에 읽었죠. 그는
어디에 속이라 그랬어요? 내 어떤 곳에 속이다. 그는 내 이름을 부를 것이며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느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자, 그 다음 페이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여 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누가요? 전도자들이. 전도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전하는 자 없으면 구원도 없다. 따라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로마서 11장 26절의 약속은 장차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전도에 의해 성취될 것이 틀림없어요. 이에 관해서 플러신학교의 신학신학 교수이시죠. 조지 레드 교수가 아래와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에 관한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교회로 인도할 거대한 전도운동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을 복음화시킬 이방인 신자들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다. 신학신학 아주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교회로 인도할 거대한 전도운동을 통해서 그렇게 성취가 된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을 복음화시킬 유대인 신자들이 돼요? 이방인 신자들이 돼요? 이방인 신자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보신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25절부터 27절은 바로 그 이방인 복음 전도자들에 관한 예언이에요. 왜? 해돋는데서 가니까. 그러니 당연히 이방인 국가에서 가는 거죠. 그런데 25절에는요, 해 돋는 곳, 즉 동방이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할 자들이 보냄을 받는 땅으로 지명된다. 우리 그 밑에 성경구절 이사야 41장 25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해 돋는 곳에서 오리라. 그는 내 이름을 부를 것이며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한글 개역 성경은요, 25절 첫 부분이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다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요, 한 사람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성경책 갖고 계신 분 중에 있으세요?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성경책에는 한 사람이라는 말이 작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어요. 조그맣게. 왜냐하면 원문에는 그게 없는 말인데 그냥 문맥상 그럴 거다 해가지고 한 사람으로 번역했다. 이걸 표시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한 사람이라는 말은 없고요. 이 단지 해 돋는 곳에서 온다는 동사를 3인칭 단순 감성을 받도록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그를 반드시 사람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킹제스 버전은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one 이렇게 번역했어요. I have raised one from the north and he shall come from the rising of the sun. 따라서 이 하나, one, 하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로 해석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라라는 뜻의 고이도 히브리어에서 3인칭 단순 함성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25절을 원문대로 번역하면요, 내가 북방에서 일으키며 그는 해 돋는 곳에서 오리라. 그는 내 이름을 부를 것이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로 가요. 예, 그러면 25절이 말하는 북방이란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는 동방으로부터 옵니다. 예. 그러나 주님은 북방으로부터 그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는 분명히 동방에서 예루살렘으로 기쁜 소식 곧 복음을 가져갈 자야. 그런데 그가 북방에서 일으킴을 받는다. 북방과 동방 두 곳이 엇갈린다. 이러한 병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주석과 흑기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어요. 정확히 그가 온 곳은 동북인데 이를 시적으로 분리하여 두 방향을 둔 것이다. 그러므로 이사야 41장 25절의 해 돋는 곳이란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도록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전할 자들이 보냄을 받을 나라인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 돋는 곳, 즉 정동방이면서 조금은 북방에 해당하는 땅이 됩니다. 한국은 북이 33도에서 43도 사이에 있고요. 이스라엘은 북이 30도에서 33도 사이에 있습니다. 한국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정동방이면서 약간 북방입니다. 두 나라 모두 북방구 중위도에 위치해 있고요. 앞으로 통일 한국이 된 다음에 만주 땅하고 그 저 북방 영토를 하나님이 다시 주실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더더욱 동북방이 될 겁니다. 네. 자, 그럼 밑으로 가서 여기에서 예루살렘에 그 복음을 전할 자는 단수로도 언급되고 복수로도 언급되었다.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해서는 복수이며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해서는 단수로 되어 있다. 기쁜 소식 전할 자는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나라나 민족과 같은 집합명사로 사용된 것이다. 그래서 복수로 그들이라고 말할 때는 그 나라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런데요, 본문 25절에 해 돋는 곳에 오는 자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부 주석가들은 주전 6세기의 파사 제국의 왕 고레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쁜 소식 전할 자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고레스에 의해 해방될 때 그 해방의 기쁜 소식을 고국으로 달려가서 전달할 전령들에 대한 예언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예언의 말씀은 고레스 시대의 성취를 봤다. 끝난 예언이다.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는 건데 여러분요, 지금까지는 이런 해석이 최선이었을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한국교회 역사는 135년 정도뿐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서구 주석가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그죠? 자, 그럼 보세요. 밑에서 네 번째 줄로 가세요. 앞서 지적했듯이 그들은 이사야 52장 10절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46장 10절부터 13절도 고레스에 의해서 성취된 예언이라고 가르친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중적인 이러한 해석을 거부해야 한다. 왜? 고레스는 본문이 구동하는 해 돋는 데 속은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를 우리 확인해 보겠는데 8페이지로 가요. 왜 고레스는 해 돋는 데서 오는 자가 아니냐? 25절에 의하면 해 돋는 곳에서 오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다. 그는 해 돋는 곳에서 오리라. 그는 내 이름을 부를 것이며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러나 고레스는요 조로아스도교의 신자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고레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조서를 내릴 때에도 역대하 36장 23절에 보면 어디까지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 또는 하늘의 신이라고 불렀죠. 자신의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겠지만 진정한 회심자로 부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신약 전체를 통하여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따르며 예배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는 문구는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나는 것으로서 그 뜻은 얼마든지 이 표현이 등장하는 성경 문맥을 통하여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행위라고요? 예배 행위를 의미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이 표현은 예배 행위를 가리킬 때 사용되고 있다. 창세기 12장 8절, 13장 4절, 26장 25절에서는 족장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는 일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나란히 언급되고 있거든요. 성경을 우리 같이 읽겠어요. 창세기 12장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할렐루야.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나란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언급되고 있죠. 제단을 쌓는다는 건 예배 행위죠. 창세기 13장 4절도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26장 25절도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도움을 받더라. 보세요, 여기 제단 쌓는 일하고 여호와 이름 부르는 일을 부르며 이거를요 나란히 언급하고 있어요. 창세기 21장 33절 역시 예배 행위와 관련이 있어요. 창세기 21장 33절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또 그 다음 페이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배 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진도는 열왕기서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열왕기상 18장 2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이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더라. 또 열왕기 5장 11절도요 시작. 나만이 노하여 불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쳤다 하더라. 이거 봐요. 이게 다 예배 행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4장 26절은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나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에노스 이전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거든. 이미 창세기 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중남하였다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거 26절하고 4장 1절하고 이게 안 맞잖아. 이게 안 맞는 게 아니고요 이게 예배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창세기 4장 26절에 기록된 에노스 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말씀은 뭘 의미하느냐? 에노스 때에 비로소 어떤 예배요? 공적인 예배가 시작되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에노스가 누구죠?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아벨 대신에 태어난 사람이 에노스죠. 네? 셋을 낳고 셋이 낳고 셋의 후손이 에노스잖아요. 그래서 그 계열에서 이제 가인 족속들은 하나님을 예배 안 해. 인본주의 문명권을 형성해가지고서 사는데 이 에노스 때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그 영적인 문화가 이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 부른다라는 것은 예배 행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밑에 10편 106편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거 보세요. 감사제 제사하고 여호와 이름 부르는 게 나란히 언급되고 있잖아요. 이상과 같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다는 표현은 이 구절이 등장하는 성경 문맥을 통하여 무슨 행위라고요? 예배 행위를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사야 41장 27절의 해 돋는 곳에서 오는 자는 고레스가 아니다. 조로아스트교 배화교 신자였던 고레스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더 확실해질 거예요. 인디애나주 그레이스 신학교의 신학자인 존 휘트컴은요. 그의 논문 이사야의 예언에 나타난 고레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잘 보세요. 비록 고레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행하고 그에 관하여 위대한 말들을 하였지만 참으로 여호와를 믿는 자는 아닙니다. 고레스가 실제로는
다신론자였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보레스를 분석하며 말씀하신 두 서술로서 잘 확증되는 것 같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더라. 또 나아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오. 그는 여호와를 이사야 선지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잘 설명을 했어요. 고레스는 이교도였으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아니었다. 그는 다신론자였을 뿐 개종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고레스는 유일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였다. 이런 점은 능수능란한 고레스가 자기가 중복했던 백성의 신들, 예를 들어 바벨론의 마루둑, 우루의 달신, 이름이 신이라는 신입니다. 에게 자신의 승리를 돌리는 그의 비문에서도 확인이 되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고레스에 속지된 예언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밑에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가져갈 자들이 지정학적 위치. 이사야 41장 25절이 예언한 해 돋는 곳에서 오는 자는 고레스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해 돋는 곳에서 오는 자는 누구인가?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동방의 어느 한 나라에서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실 전도자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25절부터 27절이 그것입니다. 내가 북방에서 일으키며 그는 해 돋는 곳에 소리라. 그는 내 이름을 부를 것이며 이 사람이 고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일로 고관들을 숙여같이 토기자니가 진흙을 밟은같이 아니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준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2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느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줍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할 자를 보내준대요. 그들을 봐라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언젠가 복음을 전할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선포할 거다. 너희들은 그들을 봐라.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청종하고 들으라. 이 말이거든,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어디에서 출발하나요? 이사야 49장 25절에 보니까 해 돋는 곳이라고 했어요. 해 돋는 곳이라고. 이걸 여러분 시야를 좀 넓혀주세요. 기존의 그 주석집은 전부 고레스래. 이러면요 우리 신학이 발전을 못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요.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은 아직도 성취되지 않았다. 종말 곧 마지막 때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가져갈 동방의 어느 한 나라에 대해서 실현될 예언이기 때문이다. 27절 하반절에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두리라고 하였는데 앞서 지적했듯이 기쁜 소식이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주전 536년 바벨론에서 귀환했을 때 큰 기쁨을 경험했지만 이사야가 여기에 기록한 기쁨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시온에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될 때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25절은요, 해 돋는 곳, 곧 동방에서 오는 자가 고관들을 속해같이 토기자리가 진흙을 밟은같이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북방에서 일으키며 그는 해 돋는 곳에서 오리라. 그는 내 이름을 부를 것이며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속해같이 토기자니가 진흙을 밟은같이 하리니. 본절 하반절을요 한국어 고니역 킹제스 성경은요 원문의 뜻에 가깝게요 다음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배우는
마치 토기 자리가 진흙을 밟는 것 같이 회반주류에 임하듯 통치자들 위해 임하게 하겠다. 자, 요 임하듯 임하게 하겠다, 임하게라는 이 말을 좀 주목해 주세요. 이 구절은 무슨 뜻일까? 본절을 파상한 고레스에게 적용시키는 서구 성경 주석가들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어요. 고레스가 정복자로서 주변 나라들을 공격하여 통치자들을 짓밟을 것을 예언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대단히 그릇된 해석입니다. 토끼잡이가 진흙을 밟는 목적이 뭐죠? 파괴입니까? 창조입니까? 창조죠.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쓰기에 유용한 좋은 그릇을 제작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도 우리들의 토기장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오 주여, 주는 저희의 아버지이십니다. 저희는 진흙이요, 주는 저희의 토기장이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모두 주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번역이 마음에 들어요. 작품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네, 작품이라고. 자, 뒤로 넘어가면 킹제임스 성경 그대로 기록을 해놨어요. 참고해 주세요. 네. 밑으로 가서 따라서 이사야 41장 25절 하반절에 대한 서구 주석가들의 해석은 어불성설이다. 그것은 고레스의 종복행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동방에서 마지막 주자로 부르실 백성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토기장이처럼 대행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41장 27절에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느라 내가 기쁜 소식 전자를 예루살렘에 주시라. 예, 복음의 권세로서 그 일을 이룰 겁니다. 복음의 권세로서. 이 구절 속에 있는 그들을 보라에서 그들이란 누구를 바라느냐? 장차 했던 용군, 즉 동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가져간 전도자들을 가리킨다. 그들은 동쪽 먼 나라로부터 이스라엘로 갈 거예요. 이사야 41장 25절. 내가 북방에서 일으키며 그런 해도는 것을 보리라. 그는 내 이름을 부를 것이며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섞여가지 토기자리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그러므로 장차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가져갈 자들의 지정학적 위치는 동방이다. 이스라엘의 동쪽에 존재하는 나라다. 그런데 병행구절인 이사야 46장 11절은 그 동방이 예루살렘에서 먼 거리에 있는 국가라고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사야 46장 13절을 가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10절부터요. 13절까지 교독하겠어요. 내가 먼저 10절을 읽을게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량에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느라.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영광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여기도 구원을 시온에 베푼다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10절 맨 앞에 말을 주목해 주세요. 내가 뭐를 처음부터 구하며 그랬나요? 종말이래요. 종말을. 그러니까 46장 10절 이하의 말씀은 고레스 때가 아니고 종말의 때에 성취된 예언이다 말이에요. 이걸 먼저 여러분 용두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11절에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고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유산 부를 거다 이거. 그리고 13절 끝에 내가 나의 영광이 이스라엘 위해 구원을 시온에 베푼다 이거.
고레스 때가 아니고 언제? 종말의 때에 소진의 예언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존의 주석책 보세요 여러분. 전부 고레스 때에 다 소진된 거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제까지는 그게 최선의 해석이 그 뭐 설명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뭐 얼마 안 됐잖아요. 135년 뿐이. 그러니까 서양 주석학자들이 시야가 쭉 이해 쭉 작을 수밖에 없었고. 근데 그렇게 해석한 건데 우리가 오늘날에도 그냥 무두판적으로 그걸 답습하고 그냥 아멘 하면서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보세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간 되면 종 쳐주죠. 몇 시 끝나죠? 이게? 4시입니까? 4시 조금. 아, 4시구나. 10분 더. 10분 더? 네. 아, 그러면요. 이게, 그러면 저기 13페이지만 하고 마칠게요. 먼저 12절 말씀을 상고해보자.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의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2절 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오느냐. 또한 마음이 완악하여 여기 12절에 보세요.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그랬잖아요. 마음이 완악하여라는 구절은 유대인들이 완고하게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로마서 11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또 11장 7절도요.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게 주느니라. 딱 맞잖아요. 자기. 그러므로 12절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마음이 완악하여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의 의가 되는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에? 이스라엘아 나에게 충종하라 이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내게 충종하라고 말씀하시나? 그 이유는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지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원에 베풀리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해 뜨는 데서 전도자가 가는 거예요. 복음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할렐루야. 네. 여기서 나의 의란 하나님의 의로서 복음을 뜻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됐잖아요. 유명한 주경신학자 박윤순 박사도요. 본문 13절을요. 그의 이사야 주석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어요. 자 14페이지 보세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힘쓰나 하나님은 그로도므로 가까이지기를 원하신다. 그가 의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가깝게 오시면 필경 누구? 고레스? 고레스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 그는 우리의 공로 유무를 보시지 않고 우리 구원의 대가가 될 하나님의 의를 친히 가지고 오신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의를 내 것이라고 하기만 하면 그대로 되어진다. 이렇게 설명해서 신약시대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내용인 것을 이렇게 설명했고요. 베이커 성경주석도요.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골에 베풀리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예언인 걸 아리아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본문의 성취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갖는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가깝게 하리라고 약속하시는 구원이다. 이것은 고레스의 중재로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 주어지는 가장 성실한 묘사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마련한과 동시에 그 자신의 명예를 위해 마련한 의로의 구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원은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 판단자이시나 공정하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인간인 그 자신의 노력에 의해 얻을 수 없는 의의를 인간에게 전달해주기 때문에 단연코 하나님의 의이기도 하다. 이사야 46장 13절에 기록된 의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러므로 시절부터 13절 전체의 뜻은 하나님께서요 마음이 완악하여 메시아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가까이 가져가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12절에 있는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요 라는 구절과 13절에 있는 나의 의를 가까이 파리요 이 구절은 대꾸를 이루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실 것이냐?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구원을 이루사람이 되는 것이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다음 공부를 할 건데 미리 읽어오세요. 그냥 동방이 아니고 먼 나라 동방이에요. 그런데 고레스의 페르시아였다면 하나님은 먼 나라라고 쓸 이유가 없어요. 페르시아는 먼 나라가 아니에요. 아주 가까운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 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뒷부분에 그 부분을 설명을 해놨거든요. 미리 예수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만. 네. 혹시 알리아가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네. 그 사닥다리가 결국 알리아라고 볼 수도 있나요? 그게 이제 하늘의 문 그리고 뭐 하늘의 집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연결되고 저는 그 사닥다리를 알리아라기보다도 사닥다리는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보고 그러나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은 알리아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사닥다리 자체는 알리아라기보다도 그냥 연결해 주는 역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시면 결국은 승천하시기 위함이고 그로 인해서 저희 또한 하늘로 올라가기 위함이잖아요. 궁극적으로는. 네. 그것은 다음 시간에 좀 다루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학자의 마음을 주시고 그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기록된 계신 성경에 하나님께서 목적하고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반응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는 진실한 사역자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Gracias.